서울 강남의 한 거리. 음료가 담긴 일회용 컵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아무데나 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 상가 건물 난간에 올려두거나 버스 승강장 의자에 두고 간 것도 있고 길바닥에 나뒹 무는 일회용 컵도 보입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버리는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프죠.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회용 컵 사용량은 지난 2019년 7억 7천여만 개에서 계속 늘어 2021년 10억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0억 3천여만 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불과 3년 사이에 34%나 늘었습니다. 서울시가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 나섰는데요. 바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컵 사용 추가 할인제. 카페에서 개인컵을 사용하면 카페 자체 할인액에 더해 시가 예산 지원으로 300원을 추가 할인해주는 제도인데요. 테이크아웃 문화가 되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일회용 컵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텀블러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제도에 참여한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저 개인컵 갖고 왔는데 할인 적용 좀 부탁드립니다. 컵 가져오셔서 400원 할인해주세요. 카페 자체 할인액 100원에 시가 지원하는 300원을 추가해 모두 400원을 깎아준 건데요. 이런 캠페인 통해서 손님분들도 400원 할인 받으실 수 있고 일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참여를 신청한 카페 120여 곳 가운데 100개를 선정해 시행 중인데요. 소비자 반응도 좋습니다. 서울이지만 경기도에서도 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카페. 비건 카페인 이곳도 개인컵 사용 추가 할인제에 동참했는데요. 항상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행동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자체 할인액 200원에 시가 지원하는 300원을 더해 모두 500원을 할인해 주는데요. 주로 직장인분들이 회사 점심시간에 텀블러를 가져오셔서 한 500원씩 할인을 받아가고 계십니다. 할인도 받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개인컵 사용 할인제. 오는 11월 20일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됩니다. 내년에도 이번에 하는 거 한번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확인해보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번 제도에 참여한 업소는 스마트 서울맵과 에코 텀블러의 온라인 카페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위기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게 필요한데요. 나 하나쯤이야 보다는 나부터 환경을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개인컵을 적극 사용해보시면 어떨까요? 국민 리포트 조아갑니다.